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 인터넷 저널 보증신 조주림들 전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네이버 시계 기준으로 토요일 13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 인터넷을 보호 중인데, 사실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흐름에 사실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이게 정말 포스코 인터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가 라고 이제 혼자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속에서 절대 매도 걱정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당연하지만 지금 포스코 인터가 떨어지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만한 제로도 마찬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제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주말 영상입니다. 우리는 미리 주말에 대비하고 언제를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하지만 월요일날 주가 흐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포스코 인터가 어디서 출발하면 좋은지, 혹은 어디까지 도달해야지 우리가 한번 매도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도 설명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많이 보시라고요, 영상 밑에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채널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출발하죠. 자, 우선은 포스코 인터 월요일날, 그리고 우리가 평시에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이죠. 내가 영상만 보고서는 사실 완벽한 대응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 텔레그램 하나 만들어 놨고요. 현재 텔레그램은 175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시간 대응이 부족하다, 포스코 인터의 장중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하지만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메모장 보이시죠? 입장 방법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영상 쭉 보시면서 입장 방법들을 해주시면 제가 입장 소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포스코 인터의 현재 가격적인 지지선과 그다음에 저항선을 파악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라는 건 아무래도 주관적인 해석이 너무나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100%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분석을 하면서 확률을 좀 많이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훨씬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높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저항선은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죠?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네, 모든 기준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입니다. 왜요?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뭐예요? 그날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하루였다. 그러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맞고 떨어지죠.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띄워주면서 반등을 시도해두는 거죠. 가격적인 반등과 가격적인 조정은 반드시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일정한 기간 중에 의미 있는 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세력들이 이탈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는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72,000원까지 가는 구간 동안 여기가 저항선이었다는 거죠. 왜? 맞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61,700원입니다. 여러분들, 61,700원 여기를 저항선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은 어디입니까? 이 장대 양봉의 저점이죠. 53,800원 53,800원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은 가격 기준이 어떻습니까? 장중 돌파, 장중 이탈이 아니고 종가 마감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종가에 61,700원이 돌파가 되거나 종가에 53,800원이 이탈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타점을 짜고 대응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대응은 당연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에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흐름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냐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월요일 하루는 되게 짧죠. 짧은 하루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목요일날 고점 여기가 59,200원 59,200원을 그어놓고요. 오, 잠시만요. 59,200원 그어놓고 다음에 뭐 저점은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56,100원 정도 56,100원 여기를 그어놓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59,200원이고 왜 56,100원일까? 여기는 이날의 고점이죠. 그래서 이 양봉이 없었다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마지막 구간인데 여기를 요렇게 장대 양봉, 양봉 길이 보세요. 양봉 길이가 요렇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9,200원을 돌파를 월요일날 시켜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어딥니까? 56,100원 여기는 이날의 고점이거든요. 왜요? 윗꼬리가 달려 있으니까. 윗꼬리는 뭐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두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가 이탈되면 다시 봉이 음봉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어때요? 올라가려 했으나 힘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격대가 56,100원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700원부터 이렇게 가격 4개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월요일날 당연하지만 텔레그램 안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흐름을 잡아드리고 대응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보시면서 미리미리 아 여기는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도 항상 텔레그램은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돼요. 입장은 주말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만 설명드려보고 재료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저는 우선 1000분 정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인데 우선 175분에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 입장 비용이 없기 때문에 100% 무료라는 점 약속을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861-8714 제 개인 번호로 입장하실 텔레그램 아이디와 종목 이름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 옆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보내주신 이후에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서 소통방 입장 링크 있을 겁니다. 소통방 입장 링크를 누르신 이후에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입장을 수락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문자로 텔레그램 아이디를 반드시 남겨주신 이후에 입장 요청을 하셔야만 제가 수락을 해드립니다. 아닌 분들은 제가 수락을 안 해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소통방은 기본적으로 4개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전 매매 전략. 중요하죠. 우리가 월요일날 포스코 인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글로써 브리핑을 드리니까 이거 반드시 보셔야겠죠. 월요일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텔레그램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라이브 때는 시장 및 종목 브리핑, 한 주에 우리나라 흐름 어땠는지,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드리니까 반드시 보셔야겠죠. 그리고 라이브는 종료한 이후에 제가 혹시나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 영상도 따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라이브 때 영상들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가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종가 배팅. 우리 포스코 인터 기다리는 동안에 포스코 인터만 맨날 쳐다보면 심심하니까 제가 종가 배팅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용돈 버실 수 있을 만한 종목. 아시겠죠? 당연히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라이브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음에 종가 배팅 실제로 하는지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이는 중장기 종목 중요합니다. 포스코 인터가 전부 정리가 되면 우리가 전부 수익으로 마감이 되면은 이제는 또 다른 종목을 제가 드릴 겁니다. 신규 종목이죠. 그래서 중장기 종목 진입까지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하셔서 정책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종가 배팅 종목도 제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는요. 저는 모든 걸 검색으로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라이브 하는 거 실시간 방송 28분짜리 그리고 밑에 파일도 보이시죠? 라이브는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저는 파일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무채 공매들은 주로 누가 했냐? 이거든요. 차익 공 이번에도 말씀드린 심플하게 뭐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면 되죠. 네, 결론은 아, 라이브도 진짜로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가 배팅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종가 배팅은 제가 금요일 날 두 종목을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JMB,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낸스, 이렇게 두 종목을 진입해놨고, 뭐 당연하지만 월요일 날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흐름이 나쁠 경우 제가 현금화하고 아니면 기다리고 라는 것들을 제가 타점도 마찬가지 텔레그램 안에서 전부 다 드리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까지 제가 완벽하게 드리니까 수액으로 따라오시면서 우리 용돈도 포스코인터 기다리는 동안 어떻습니까? 벌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요, 이 종가 배팅에 나가면 항상 제가 실제로 기록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시트, 요거 제가 직접 작성한 시트고요. 밑에 보시면 기간도 있습니다. 뭐 7월달, 6월달. 실제로 제가 작년 12월부터 현재 3, 6, 8개월째 종가 배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이 있는 동안에는 제가 무조건 진행을 하니까 잘 보시고요. 뭐 수익률 이렇게 실제로 따라오면 아, 이 정도 내가 같이 따라오시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 12월도 쭉 했는데 3월까지는 좀 성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4월달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고 5월달은 거의 한 달 쉬었습니다. 너무 장이 안 좋더라고요. 도저히 나갈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 그리고 6월달은 지금 현금을 보유하는 하루고요. 7월달도 지금 종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매일매일 장이 열리지만 수익도 매일매일 볼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꼭 갖고 있으면서 제가 드리는 종가 배팅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포스코인터를 전부 정리했을 때 중장기 종목 내년에 올라갈 만한 거 지금 제가 종목을 컨택을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소통방 안에서 모든 대응은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영상입니다. 짧게 정리했고요. 저는 내일도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